엄마는 원래 사주에 둘 낳으면 좋은 사주인데. 아니, 애초 하나였었어요. 원래 사주에는 둘이야, 엄마가 사주 팔자에는. 그래야지 엄마한테 더 좋은 거고 자식한테 더 좋은 거야. 응? 그래서 어찌 둘러보시면은, 그리고 엄마 같은 경우는 몸 관리 좀 해요. 피 검사 좀 제대로 하셔. 그냥 건강검진 2년에 한번 하는 것만. 한 번씩 이렇게 어지러울 때 없어? 많아요. 계속 응? 안 좋아요. 응. 왜냐면 이 지금 혈관 타고 다니면 여기 다 섰어 지금. 쓴게 뭐예요? 안 좋은 거야. 아. 응? 이게 타고 가니까 머리가 아프단 말이야. 어지럽고 막. 네네. 이게 돈단 말이야, 엄마야. 엄마 앉으니까. 몸이 많이 안 좋아요, 지금. 응? 몸이. 그리고 지금 몸에 염증이 많단 말이야. 지금 위도 안 좋고 자궁도 안 좋아, 엄마. 자궁은 뭐 드러내서 응? 내가잖아요. 그쪽이 지금 다 지금 내가 보는 쪽에 엄마가 오장육부를 보면 다 새카맣게 보여. 응? 그래서 몸 관리 잘해야 돼. 자꾸 몸 퍼진단 말이야, 몸으로다가. 그냥 기가 없어, 엄마 들어오니까. 네, 좀 응? 사는 게 힘들어요. 응. 이게 내가 눌리는 거야. 응? 사방에 몸이 안 아픈 데가 없어요, 막. 응? 이게 신의 풍파란 말이야. 이게 조상 풍파야. 저기서 들어오는 거란 말이야. 아니, 근데 저보고 막 신기 얘기하고 막 여기저기서 그런 얘기도 많이 응. 들었거든요. 근데 내가 하잖아. 엄마 이걸 처단을 안 해놓은 거야. 이게 정확히 답을 안 내려놓은 거라고. 신기 있다고 다 무당되는 아, 것도 그럼 아니고, 그렇죠. 응? 없다고 이게, 근데 엄마 들어오니까 저쪽 거 먼저 들어와서 엄마를 누른단 말이야. 그럼 안 아플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오래됐어, 엄마. 네. 1, 2년 된게 아니야. 근데 이걸 나를 치는데도 엄마는 모르는 거야. 몸으로 치는 거예요. 몸으로 치잖아. 근데 뭐 머리 지금은 꼭대기 앉아 있단 말이야, 할매가. 안 아플 수가 없어. 근데 지금으로서 사실 제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조금 없잖아요. 내가 나이도 얘기하잖아. 그렇고. 예. 우리 엄마가 돌아가실 때 나한테 그래서 미안하다고. 친정엄마요? 응. 왜요? 우리 엄마가 무당됐어야 되는데 안 되고. 저희 엄마가요? 아니. 아, 내가? 내가 내 얘기해 주는 거야, 지금은. 응? 이게 뭐냐면 팔자야. 풀어내든지 막아놓든지 움직여 놔야 되는데 엄마는 얘기는 들었어. 그래, 내 팔자가 무당 팔자. 얘 오래됐어, 이런 얘기 들은지. 점을 보면 뭐 하냐고. 이걸 행시를 안 하는데. 그러니까 맨날 벌어도 남는 게 없어, 엄마네 집은. 솔직한 얘기로. 응? 그 내가 나한테 치이니까 내가 힘든 거야, 솔직한 얘기로.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엄마는 뭘 풀어낼 생각을 못해. 맨날 하는 소리 없는데요. 힘든데요. 아니, 근데 지금 상황이 조금 그래요. 상황이. 제가 조금 이게 상황이 1, 그렇게. 2년 된게 아니라고, 엄마. 네, 이런 그래요. 얘기를 1년 전부터 들은 게 아니야. 근데 그때는 마음이 없었고, 의심을 했죠. 의심을. 왜냐면 7년 전서부터 엄마네 집을 더 쳤대, 엄마를. 근데 살아오면서 계속 이랬어요. 그냥 뭐 딱히. 반짝했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힘들게 하지만 솔직히 내가잖아. 남은 게 없잖아, 솔직히. 열심히는 살았어. 응? 근데 빚 보기가 어려워, 솔직한 얘기로. 아니, 사실은 지금 관제 때문에 왔거든요. 내가 했잖아. 이런 게다 걸려 있는 거란 말이야. 이게 아까 내가 관제 구설 다 들어오는 거야, 엄마. 내 초장에 넣었어. 인간들 때문에 내가 관제 구설도 끼고 다 한다고 그랬잖아, 아까 초장에. 사람들 때문에. 응? 이제 이런 게 엄마한테 치고 들어오는 거야, 계속. 근데 인간 둘 때문에 자꾸 엄마가 관살이 들었대. 인간 둘이요? 응? 그리고, 응? 지금 소송 뭐두건 걸린 거 없어? 소송은 있긴 있어요. 응? 네, 있어요. 지금 두건 아니냐 그래. 큰 건이 두 건으로 보이고 몰라 네 가지를 처리를 해야 된대. 좀 여러 가지 좀 그런 걸로 좀 복잡해요. 응? 복잡해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뭐 이거 해결할 수 없대. 네. 털어야 돼 그냥. 어떻게 털어요? 만세 불러야지. 아니 이미 만세 불렀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파산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그것도 요즘에는 파산자들이 많아서 좀 잘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날려서 움직이는 그래서 인간도 해야 되고 구설도 들어야 되고 망신살 들어야 되고 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파산을 계획하고 있어요. 근데 식구들이 다 그냥 그런 상황이라 순차적으로 하려고 지금 아들부터 진행을 해놓고 몰라 크게는 두 명이 먼저 풀어내야 되는 거야. 아들부터 풀어내놓고 저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기에는 맨날 시달림을 받아갖고 제가 그냥 저도 지금 이참에 그냥 해야 되나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금. 다 해버려. 그리고 엄마는 이거 근데 소명이 안 되는 게 있어가지고요. 파산이 안 될까 봐. 그랬잖아. 네 가지를 잘 해결을 해야 된다잖아. 내 건이 들어와 있는 내 건이 응? 이게 잘못되면 이것 때문에 걸리는 거야 엄마. 자료에서. 근데 지금 소명할 방법이 없어요. 현찰을 갖고 움직였었기 때문에. 저도 이 길 갈 때요. 빚이 몇 억이었어요. 응? 나도 회생 집어넣고 다 털었어. 근데 저는 회생도 안 되잖아요. 나이도 있고 내가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잖아 일찌감치 몸이 신한테 안 좋으니까. 굴복을 했어야지. 근데 이거는 어차피 손들 수밖에 없어. 손들어도 1, 2년에 안 끝난다. 이거 3년 걸린대 엄마. 이 파산이요? 아니 근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신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응? 잘 이거를 풀어놔야지.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야 엄마야. 어떤 걸 풀어라는 말씀이신가요? 신을 정확하게 뭔지 왜 그랬는지 나한테 우리 집에 왜 왔는지. 응? 내가 저 처음에 나한테 뭐라고 해서 시댁에서 지금 들어온 거야. 파산보다는 이런 신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해야지 순차적으로 해결이 되지. 응? 그래야지 엄마가 실타래를 어디서 막혔는지를 봐야 되는 거야. 왜 나 몸을 왜 쳤는지. 왜 인간이 저도 처음에는 금전 쳤어. 금전을 치다가 나중에 안 되니까 몸을 친 거야. 근데 나는 그냥 쓰러진 거야, 엄마. 나는 원래 목회가 꿈이었어. 응? 나는 우리 아빠 돌아가셔서 절도 안 했어. 절하면 나는 바로 가서 회개하고. 그런데도 내가잖아. 나도 그런 놈이 이거 인정하는데 13년 걸렸어. 근데 제가 지금 이걸 인정한다고 한들 무슨 뾰족한 수가 있을까요? 그렇잖아. 신은 바닥바닥 끝까지 쳐야 되는 거예요. 기회는 엄마한테 많이 줬어. 엄마가 점을 안 본 게 아니란 말이야. 네, 그렇죠. 응? 근데 엄마가 다 지금 이렇게 만든 건 엄마란 말이야, 솔직한 얘기로. 중간에 피해갈 수 있게끔 우리네들이 뭔가는 엄마한테 그래, 이걸 먼저 풀어야 돼, 움직여야 돼. 그때는 안 와다, 솔직한 얘기로. 응? 근데 사람인지라 바닥바닥 쳐야지 이제 인정이. 왜? 무당이 되려고 움직이고 가려면 숟가락 몽둥이 한 짝도 안 남으면 안 돼. 그럼 아직도 더 환란과 시련이 남았다는 거 남았죠. 이게 끝이 아니야. 아,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그냥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다는 생각도 있어. 죽으면 더 힘들지 엄마. 내가 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는 말을 왜 하겠어. 저승에는 더 힘들어 이거보다. 네, 그리고 엄마 사주에 인복이 없어서 그래도 그런 것 같아요. 응? 나는 좋은 관계로 움직여서 뭔가를 해서 펼치려고 했는데 나만 독박 쓴 거나 마찬가지래. 응? 그리고 엄마가 저질른 거야? 누가 저질른 거 아니야? 이렇게 만들었잖아 어쨌든. 네 지금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일 몰라 엄마 들어왔을 때 인간이 제일 아까 내가 처음에 얘기했던 게 인간 구설 들어온다 망신살 조심해라 했던 이유들이 이런 것들이 엄마한테 밀려 들어가는 거야.
망신살이 금전적인 면에선가요? 아니면 남자 부분에 대해서인가요? 남자도 있고 금전도 있고 둘 다 다 들어와. 엄마가 인간들한테 돈 빌린 것도 있죠. 빌렸다기보다는 개인적인 거는 없는데 이제 이런 채권에서 이제 뭐 금융사는 있죠. 개인적인 빚은 없어요. 근데 이게 지금 엄마 따지면은 억대가 넘잖아. 뭐 그 정도 됐죠. 응? 네. 근데 이거는 그냥 엄마가 갚을 수가 없어,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이걸 두 가지 지금 엄마 몸하고 같이 집어넣어야 돼. 내가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도 예전에 그런 거에 대해서 소명을, 자료 소명을 해야 되는데 그거가 조금 난감해가지고요. 그건 어쨌든 엄마가 변호사 쓰고 움직여서 그 사람들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내잖아요. 근데 이게 금방 끝나질 않는데 자꾸. 그래도 엄마는 이게 제일 큰 우선이야. 어떤 파산이요? 없어. 답이 없어, 솔직한 얘기로. 갚을 능력이 안 돼, 엄마, 솔직히. 근데 털 수는 있대. 파산은 가능하대.